오늘 성탄식을 인도를 하래요. 제가 갑자기 어떻게 성탄식을 인도하느냐 그랬더니 독립운동 끝에 나이 많은 사람을 찾아하려 했대요. 보고조사를 했는데 제가 나이가 잘 많대요. 그래서 제가 해도 했다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이름이 종순인데 딱 보면 순종이에요. 제가 순종을 잘합니다. 네, 성찬식은 이벤트도 아니고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고백과 진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죄종들에게 진정성을 담아서 김의 성찬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찬송가 144장을 부를 텐데요. 찬송을 부르지 말고 찬송을 하십시다.
주여 2분 동안 침묵의 기도,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잘 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매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찰에 참여하게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잡아가 띄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뼈를 가져사 축사하시고 내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하나의 나를 기념하시고 직후에 또한 보아제 잔을 가지시고 주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불편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66년 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전도사 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얘기를 수만 번 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프셨습니다. 고통스러우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수만 번 했는데 단 한 번도 얼마나 아픈가를 몰랐습니다. 아픔의 깊이, 아픔의 넓이를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1999년도에 제가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강남 삼성병원에서. 여기를 20cm를 쟀더라고요. 이걸 다 드러내버렸어요. 저는 위가 없는 사나이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가 대신 생겼어요. 그래서 밥도 잘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지만 위를 다 드러낸 다음에 실로 꿰맸더라고요. 그리고 움직이면 터지니까 스테플러로
열 군데를 찍었어요. 마취가 끝나면 너무 아파요. 어차피 아파요. 움직이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아, 주님이 아프셨겠다. 너무 힘드셨겠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조금 깨달았어요. 아픔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부족의 십자가, 인내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먹어라, 내 몸이다. 잔을 마셔라, 네 피의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은 행사가 아닙니다. 기억하라, 마음에 새겨라, 각인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잔과 떡과 잔을 드시면서 기념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고난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이 떡을 드시고 잔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 떡을 드시고 김경삼 목사님이 잔을 드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종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고백하는 마음으로 떡을 들고 잔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 목회에 전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으로 쭉 나오셔서 떡을 드시고 그다음에 잔을 드시고 양쪽으로 드러나시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애초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라 가겠습니다. 일하라 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해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믿음으로 일터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교회에 복을 내리시고 삶의 현장인들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넘치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9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